추워? 아니, 안 추워. 날씨 좋지, 오늘? 좋네, 또. 바람막이 입으면 딱 적당한 날씨다. 좀 이따가는 더워질걸? 어느새 나무들이 다 파릇파릇해진 거 봐. 그치. 우리 지난주에 나올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지? 훅 변한다, 훅 변해. 오늘은 노지 식당이 문을 열었겠지? 확인하고 갈 거 그랬나? 그냥 가서 없으면 또 딴 거 먹지 뭐. 출발. 강화도 일주입니다. 강화도가 완전 옆집이네, 옆집. 조그만 바람은 시원하고 날은 따뜻하고. 그러게. 그 실도 까만 걸로 바꾸니까 눈 안 부시고 괜찮지. 얼굴도 안 보여. 그래? 얼굴 안 타. 살도 안 타? 어. 그래? 자, 괜찮아. 오늘 날씨 좋아서 오토바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동네는 없겠지. 강화도 들어가면 장난 아닐걸? 나갔겠지, 다 밖으로. 또 여름 되면 또 못하잖아, 낮에. 더워가지고. 낮에 쪄지고. 네. 내 목소리 크게 들려? 응, 잘 들려. 네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게 들리지? 소리 질러서 그런가? 너무 크게 들려? 아, 그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볼륨을, 나 조그맣게 말하는 건데, 지금? 그래? 어. 귀가 잘 안 들리나? 내 귀가? 어. 아닌데? 진짜 웃기네? 아니거든? 볼륨을 줄여. 좀 줄였지. 그래? 응. 나 진짜 별로 안 크게 말하는데? 희한하네. 희한하네. 오지국수 먹고. 상무마리를 가든가 카페 MC를 가든가 가서 만원어치 커피 먹으면 도장 찍어줘. 도장을 몇 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군데 카페를 가야 돼. 몇 군데? 네 군데. 아, 네 군데. 우리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토요일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하면 다 가는 거야. 기간이 있어? 5월 5일. 아, 5월 5일. 그래가지고 마지막 간 카페에서 공모하면 시점해가지고 1등 슈퍼컵 오토바이 주는 거야. 1등 말고는 뭐 있어? 2등 뭐 40만원 상당. 아. 3등 20만원 상당. 우리는 슈퍼컵 아니면 안 받아. 커피나 마셔 그냥. 안 막혀야 될 텐디. 바람이 더 차진 것 같아. 스탬프 한 장 찍었어. 그 네 개, 네 군데에서 이렇게 조인해서 이벤트를 하는 건가 보지? 그런가 봐. 장사가 잘 안 되나. 그치. 뭔가를 하겠지. 아슬아슬 아웃도어의 아슬아슬입니다. 네, 오늘은 일산으로 스탬프 투어를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스탬프 투어를 가면서 세나 50S와 K10 블루투스 인터콤을 하면서 인터콤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세나 20S를 제가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20S에 3.5파이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액션캠에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 단자에 연결을 했어요. 인터컴으로 지금 서로 50S와 20S가 서로 교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목소리가 이 교신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되고 있겠죠.
아, 이따가 친구를 만나서 K10도 함께 인터콤을 연결을 해서 아, 교신 내용이 액션캠에 잘 담기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마이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핀마이크를 이용해서 제 입에 하나 그리고 스피커에 하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수음이 되긴 하는데 아, 핀마이크를 입쪽에 연결을 해 놓으면 아, 헬멧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풍절음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 목소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카페가 있어? 여기로 쭉 가볼까 그러면? 인터콤 테스트나 좀 해보자. 스쿠터 부대다, 스쿠터 부대. 뭔데, 쟤네는? 우리도 일행 같은데? 아까 셋이 지나갔어. 어. 아, 스쿠터잖아. 그러네. 놀러 가나봐. 나도 뒤에 따라붙어야지. 일행, 일행인 줄. 박스를 조그만 것들을 다 똑같은 걸 달고 왔다? 그러게.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어? 한 집에서 다 산 거지. 친구가 사서 따라 산 거지. 강화 아우토반이야, 여보, 이제부터. 어? 강화 아우토반. 강화도도 되게 큰 거야. 되게 커. 어. 조그만. 아무튼 잘 만났지, 여보. 잘 만났어, 아주. 오, 추워. 터널 들어오니까 춥다. 어? 터널 들어오니까 춥지? 어. 내 목소리 잘 안 들려? 들리는데. 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그래? 소리만 나. 바람 소리 너무 커. 바람 소리 많이 나, 지금? 풀페이스 마이크를 써야 되나? 왜? 소리가? 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쩔 수 없어. 여기 한 번 와봤나? 그치. 두 번인가 와봤지. 그래? 우리 그때 처음에 적석장가 거기 갈 때 한 번 와봤어. 그때 한 번 또 언제 와봤어? 차 왜 이렇게 많아? 갑니다. 절반. 저 차들 가면 가자. 그래. 잠깐 못 봐. 왜? 기다려. 천천히 해. 나는 기다려준다. 됐어? 다 했어? 응. 잡아. 안 해놓고 다 했대. 승질 급해가지고. 됐어? 간다. 응. 강화대교를 건널까? 조지대교를 건널까? 맨날 고민한다. 난제야.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런 거 다 어려워. 항상 고민하는. 조지대교 건너자. 강화대교가 좀 더 빠르긴 하지만 드라이브 코스는 안 좋아. 그래? 강화도 해안도로를 좀 더 달려. 달려 달려. 벌레 좀 맞으면서. 바람이 좀 분다. 그니까 나 새벽 반팔 입었는데 바람이 좀 쌀쌀한데? 그러게? 추워? 아직은 춥지 않아. 어차피 가깝지 않아?
낫지? 그래. 김만장 갈 거야, 여기. 자, 꼭. 그니까, 김만장 거기잖아. 김만장도 별로 안 멀잖아. 만장은 멀지 않지. 김만장 가서 이거 응모해야지? 그냥 내면 응모가 되는 거야? 그러겠지. 몰라. 가면 뭐 알려주겠지. 엄청 많겠지, 사람들. 많이. 거부나 당첨됐으면. 1등 슈퍼커브. 슈퍼커브 타볼 거야? 타고 어디가? 강화도. 김만장만 찍으면 스탬프 완성이다. 라이더 카페들 잘 되더라. 그렇게 이벤트 하고 하니까 좀 더 활성화 되겠지. 자꾸 뭘 해야지. 전혀 카페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도 카페가 있어. 오토바이로 오니까 다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잖아. 원래 라이더 카페는 뭐 위치가 크게 상관 있어? 상관없지. 뭐 이렇게 번화가는 아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기가 좀 용이해. 그치. 그런 측면에서 김만장이 진짜 위치가 좋아. 최고야. 서울 뭐 서부권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드라이브 삼아 오기 딱 좋거든. 김만장은 그리고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그냥 차 타고 오는 사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자전거도 괜찮겠다, 그치? 어, 거기가 그 김포 평화누리길 자전거 코스 중간에. 아, 딱 좋네. 거기가 옛날에 나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갈비탕 집이었거든. 갈비, 숯불 갈비. 주인이 똑같은 사람이야? 몰라. 어느 틈에가 카페로 바뀌었어. 나 주인이 같은 사람이야? 주인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탁월한 선택을 했고.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날씨 좋고, 쉬는 날이고, 아주 그냥 딱이지, 뭐야. 응모를 마쳤다. 응? 브릿지 투어 응모를 마쳤어. 슈퍼커브는 내 거다. 슈퍼커브 받으면 오토바이 연습해볼래? 무섭, 무섭. 자전거 탈 줄 알면 다 탈 수 있어. 슈퍼커브는 여자들 많이 타, 그리고. 귀엽더만. 귀엽지. 슈퍼커브 색깔도 받을 고를 수 있나? 오빠 받은 줄 알겠다 누가 보면. 진짜 웃기네. 무슨 색깔 어? 달라 그럴까? 노란색 자, 달라 그럴까? 웃기다. 하얀색 달라 그럴까? 마음대로 하시구려. 네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야지.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아 모래바람.